네, 로맨틱 스타일 피아노 플레잉 연주죠. 뭔지 궁금하시죠? 이 로맨틱 스타일 작곡가들이 쇼팽, 슈만, 멘델손으로 시작해서 이 리듬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프레이즈도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에서 연결해져서 긴 라인을 그리고요. 그리고 굉장히 이게 감정이 풍부해졌어요. 그리고 또이 골든 톤이라는 거, 종소리 같이 금소리 같이 들리면서 반주는 화려하지만 조용히 밸런스를 맞춰서 조용하고 제가 한 개씩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거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Variation 15, 15번째 나오는 건데요. 이게 악보에는 있지만 이제 퍼스널하게 잘 연주가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그리고 하나를 만들고 둘을 만들고 셋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다른 색깔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리고 이 골든 톤 아까 얘기한 이 액기를 새끼손가락 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5배로 6배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성악가가 자유롭게 노래하듯이 반주하듯이 그러니까 피아노가 반주자와 이거 성악가 같이 이렇게 만들고요. 그리고 또 강약의 차이를 집어넣어서 악보에 안 적혀 있어도 똑같은 부분이라면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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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져서 악보에는 악보에는 이러지만 이런 타이밍 있죠? 시간 맞추는 거. 그리고 이거 코드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제일 높은 음이. 그쵸? 이런 게 로맨틱 스타일입니다.